그러니까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나온 작품 중 하나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예. 제 생각에 제 베스트 작품 네 개는 드런들, 이거 에일리레오나, 예. 신드라나 아까 망했는데 원래 흥해요. 예, 신드라 그거랑 그리고 노틸러스 정도. 노틸러스랑. 네. 어쨌건 가장 이게 신상이라는 거 아니에요? 따끈한 신상. 오 예. 딜. 어. 어이구야 얘 이거 뭐지 뭐지? 그린자로 돌아갈 수도 없어 이거. 전멸 Q. 와. 야. W 터지면서 아. 와. 어거지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제드 제압. 오 루샨도. 예, 오 루샨 살았다. 아 루샨이 아, 잘못했네요. 예. 예. 레오나가 이번에는 예 무리한 아, 거로. 이거 미드 잡고 서폿 죽었으면 이득이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 루샨이 살아서. 서폿 루샨 죽었으니까. 팀을 못 믿어서 그래요 저게 다. 탐지기 막지. 어 점화성 말고. 아 맞다. 감사해요. 네 예. 킬에 취해서 예. 공템부터. 이런 애매. 돈이 애매한데 흠낫? 이러면은 아 민병대 계속 피를 내야 되니까 계속 키라고 죽고 다시 가 빨리 가겠다는 약간 그런 마인드 같습니다. 어 지금 이제 궁 1렙인데 쿨이 60이니까 궁 2렙 때만 한 40초 때 나올 것 같아요. 사실 한동안 유메타던 유메타가 많이 없었는데 요거는 실전에서 쓸 수 있는 우선 제드가 쫄아서 빼는 예. 것부터 이긴 거예요. 이번 게임은 이겨도 저도 예. 이긴 거. 서폿한테 맞아준 거 자체가 이미 저것도 지금 저희 둘이 들어가면 이길걸요? 자 이제 상대로 하여금 방심을 하게 만드는 거죠. 자 일단 징크스 아래 있고요. 상대가 방심을 한다기보다는 지금 쫄고 있어요. 네. 지금 뭔가 정상이 아니다. 어 뭔데 저렇게 딜이 세지 하면서 달보 욕심 자드 피가 1490. 근데 뭐 무난하게 그냥 딜공 가면 될 것 같고 정말 있으면 잡을 것 같아. 지금 레오나가 제일 무서울 거예요 상대방도 아마. 아마요? 이게 나중에 쿨감 40을 맞추는 레오나가 별로 없는데 예. 쿨감 40을 맞추면 E랑 Q부터가 우선 쿨이 막 4초 땐가 이렇게 돌아요. 왜냐면 서폿이 쿨감을 40을 맞추려면 얼어붙은 심장을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예. 이제 이게 후반 가면은 체력도 많이 올라가요 이제. 이 점화석으로 지크 올리고 이걸 또 불크로 하면 근데 지금 예. 지크가 나오는 게 없긴 한데 지크를 그냥 루시안한테 가라 그러죠? 제가 킬 먹은 걸 아. 루시안한테 지크로 고생했으니까 이제 공격력 올려줄 게 이런 느낌. 서폿 AD, 서폿 캐리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뀐 거기 때문에 거의. 뭐야 리븐이 똥을 싸는데 전혀 느낌이 안 나요. 예. 리븐이 서폿하면. 다이애나가 또 그만큼 세가지고. 리븐 시야석 가면 되겠네. 리븐은 실제로 쿨감템 많이 가죠. 그쵸? 예. 네. 보통 그거잖아요. 서폿들이 와드박으로 다니다가 암살자한테 끊기는 거. 예. 서폿이 암살자 암살하러 다닙니다. 예. 네, 암살자가 무서워서 도망가고. 어 이거 좀 위험한데 근데 아 끊기기 뭉칠 때죠. 자 이거는 좀 위험하죠. 뭉쳐한다는 신호. 예, 밸런스 패치 밸런스 패치. 이거 제일 센 킬링이 죽어가지고 이거는 아 그렇구나. 아 루샨 방어 될까요 이거? 루시안이 와서 궁 한번 쓰면 예 방어 자체는 될 것 같아 그래도 네 근데 좀 던지면서 많이 맞아줬죠 밸런스가 어어 오 오 싸우 돼 와 좀 대박 대박 아 근데 이가 안 맞았어 이가 안 맞았어 맞지 않았죠? 아 이가 안 맞았어요 아 루시안 살긴 살았지만은 이미 너무나도 예 맞은 거 자체가 무리가 됐죠 안돼 터지면 안 돼요 예 게임 터졌고 이제 완전히 블리츠도 살았고 예. 예, 뭉쳐서 끝내기에는 상대는 일세져서 똑같이 상대가 오히려 침착하게 예. 잘하고 있어가지고 예. 아 징크스 트랩을 걸렸어요 맞았는데 아. 이제 뭐 유리한 거 없죠? 비슷하지 이제는 후반에 죽은 킬이 더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리브은 야스오 예. 차이가 이제는 막 느껴지고 예. 경험치 같이 먹고 다이애나가 흥한 다음에 한동안 아무것도 못해가지고 이거를 해가지고. 저랑 바이랑 자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드가 계속 궁을 흡수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고 스킬을 제압되었어. 어우 다이애나가 일단 또 곧바로 한 건 해주네요. 확실히 탱이 약간 약하다는 건 느끼지긴 하죠. 예, 확실히 산악 방벽 없으니까 많이 약하죠. 예.
근데 이게 불클이 나오고 더블 키면 딱히 예. 막 그렇게 또 느껴지지도 않아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체력이 나중에 풀템 좀 덜 나와서 4천 넘게 되니까 나중에 란두인이야 그 정도 갈 거 아니야 그래도. 네, 막템으로 예. 란두인이랑 벤시 중에 하나 골랐어요. 예. 암살하려고 하는데 일단 상대는 미드에 뭉쳐 있었었고 어디까지 와드가 돼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위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어 모르는 거 같죠 근데 바이가 먼저 공을 쓰는 거 같지 않을까? 아 그냥 뭐. 와 영객이. 아이고 아파. 다행히 예 다행히. 하지만은 죽고 자 그럼 나머지가 어떤 데 이득을 봐야 되는데 예 맞 예 불 먹고. 아 손에 또. 네. 그래도 뭐 꿀라인 먹었으니까 징크스 멘탈만 견디면 상대가 유리합니다. 예. 징크스 멘탈을 깨야겠네요. 탐지까지 일단은 잡템 위주로 예. 코어를 완성하는 것보다는 잡템으로 갔을 때 제일 문제가 나중에 이제 완성템 맞을 때 돈이 좀 많이 들 때 아무것도 못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지크부터 올리면 돼요. 예. 그래서 여기서 지크로 그러면 딱 풀감 40이 나오고 칸이 비교 이렇게 딱 한타를 한번 크게 해야 돼요. 그래야 제가 한 1000원을 벌어요. 그리고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그 한타를. 어쩌면 레오나는 대규모한테도 더 좋은 점도 있고 분명히. 태양은 언제나 떠오르죠. 그래 딱 쟤들을 자 기회 자 일단 막아주고 아이고 아 제가 죽어버린다 하시는데 하나연. 오. 예. 절대 방심하지. 기대지고 있어요. 차라리 미드를 한번 확 미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 예, 그렇죠. 예. 이게 보니까 리븐이 전판에 저희 때문에 졌다 생각해서 트롤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냥 미드 갑니다. 자 상대방이 바로 빼기가 쉽지가 않죠 뭐? 피로 올 것 같은데 근데 여전히 이쪽 원딜이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원딜이 먼저 죽는 게 아니라면은 충분히 할만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좀 안 좋은데요 그래도 상대방이 더 빨리 오죠. 리븐 좀 뒤에 있고 아 그래도 제대로 물었어. 와 아, 다이애나 야, 다이애나 세네요, 얘 예, 진짜. 레드 묻었죠, 레드. 마무리. 그쵸. 와. 이기는. 자, 이거 오게 되면은, 예, 레오나가 울면 되죠, 그냥. 오, 회오리까지 차지겠어. 아이고야. 아이고야, 예. 모랑까지. 이러면 그래. 이제 템이 나오죠. 아까 말했던 큰 한타. 되게 많다를 해서. 좋아요. 어거지로. 이러면은 궁 1렘에 풀감 40% 돼서 궁클이 45초예요. 이제 여기서 QW이도 한번 풀템 좀 볼까요? 4.8초. 4.8. 4초. 이게 1티 예. 한 번 더 올리면 쿨감 한 번 더 깎이니까. 예. 그리고 W는? W는 8.4초. 8.4. W가 8.4 이게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E는? W는 얘 비슷하네요. 그렇죠. 2가 근데 이거 올리면 또 쿨감이 생겨요. 그래서 더 후반 그렇죠. 지금 스킬이 아직 올린 게 아니니까 다. 이제 여기서 핑 하나 정도 여기서 하죠. 이제 매너. 네, 이제 이걸로 자르는 거죠. 붙이기. 근데 조냐. 조냐는 아까 안 써도 예. 루시안이 일단 루시안이 엄청 세지면은 제드가 굉장히 부담스러워 이게. 저거. 싸우자 싸우자 줄 생각이네요 일단 팀원들은 우리는 이제 뻥카를 던지면서 예. 앨리스가 예. 겁나죠 예. 크로스 이거 뭐야 저거 5대짜리라 땡큐인데 리븐이 레드 묻었고 아 하지만 좀 말고 진짜? 야 무피하죠 그렇죠 아 좋고요 야쏘가 CC는 잘 넣었는데 예. 자 끝낼 수도 있는 한방 제가 궁쿨이 지금 30초예요 방금 썼는데 그런데 조금 걸어가면 또 바로 궁 쓸 수 있죠 야쏘 부활하자마자 궁이 있다는 이러면은 네. 이제 또 바로 먹다가 또 상대 오면 또 말도 안 되게 예. 바로 궁을 쓰는 거죠 지금 C 눌러서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네? C 버튼 C 제가 C를 그 채팅국에서 레오나 클릭하면 레오나 클릭 그러면 이제 40% 돼있죠 이렇게 자, 상대방이 돌아서는 오고 있는데 딜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북풍이 전 돌아왔을 때 지금 북풍만 한번 맞아주면 될 것 같아 앞에 가서. 예. 그러다 뭐 직크. 예, 오케이. 아깝다. 직크로 깨알같이 펼두시고. 예. 저 그렇죠. 궁 돌아왔어요. 예. 궁은 어차피 직크로 한 두 명한테만 줘도 직크는 뭐 효율 좋은 거거든요. 다음 불클. 저축하는 느낌으로 돈은 한번 세이브하고. 예. 영약을 뭐 빨리 오르지 않나요? 막 빨간 영약? 아니요, 그거 먹어봤는데. 예, 별로 효과 없더라. 얘는 탄력이 끊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속 템이 써야 된다. 네. 예. 그래서 영약을 넣으면 안 돼. 마지막 풀템 되기 전까지는. 근데 이제 탱템 이제 루비 수정 위주로 이제 계속 템을 가져다 보니까. 예. 이제 다시 점점 이제 튼튼해지기 시작한. 그러니까 처음에 압살하니까 상대가 쫄기 시작하고. 예. 그 다음부터 이제 탱템 올려서. 나는 어차피 이제 딜 안 올리는데 상대 이미 쫄아 있고. 그렇죠. 한 15분간 그렇게 당했으니까 계속. 어, 야, 이거 날 끌고 오세요. 좀 힘드실 것 같고요. 예. 궁 쓰는 데 있어서 아까울 게 없는 게 바로. 네. 또 40초. 예. 40초 남았으니까 이제. 아, 그리고 징크스 아까 킬 주워 먹어가지고. 예, 돈도 많이 주네. 예. 어, 멋있는데 200골을 주네요. 이것도 가도 될 것 같긴 한데 저 200원이 더 필요해서 싸워야 돼요. 예, 돈템이 없기 때문에. 제드 야스오 같이 있었는데. 아, 그냥 도망가네. 얘만 봐도 그냥. 리벤이 탑 미니까 버텨질 것 같긴 한데. 예. 돈만 들어오면 되는데. 어? 어? 예. 어, 네 명. 어이구, 어이구, 끌렸어. 근데 끌렸어. 아, 나 어, 다행이다. 어, 한번 고? 한번 고? 궁 돌았는데? 아, 아이고, 아이고, 예. 아, 근데 이거 미니언... 안 닿기 위해서 야쏘한테 거의 안 줄려고 쓴 건데. 야쏘 바이브에. 예. 그 뒤로 쓴 건데. 야쏘 계속 왔으면 다 잡는 건데 쫄아가지고. 자, 어차피 탑 밀고 있고 상대가 빠져야 되고. 탑 밀면 불클이 애매한데. 기다리자. 돌한 건 팔면 되잖아요. 안 돼요. 자존심? 아, 팔아야겠다. 예, 팔고. 그런 거 없는 걸로.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이제 그 여기서 이제 상황을 봐야 돼요. 이제 여기서 한타로 해서 1000원을 벌면. 예. 자배를 가고. 못 벌면 루비 수정을 가서 시야석을 가져요. 아, 시야석을 가나요, 그래도? 어, 이제 후반이니까. 제가 자르기 위해서 시야석을 가는 거죠. 예.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요맘때쯤 되면 제가 먹어도 뭐라 하냐. 어쨌건 레오나를 마지막 시간까지 아껴둔 보람이 있네요 보니까. 예. 이거를 원래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항상 선생님들이 제일 중요한 걸 제일 마지막에 보여주잖아요. 끝나기 막고 10분. 그러니까. 전 실제로 이제 학교 선생님들 물어보면은 그때 일부러 제일 중요한 걸 딱 말한다 그러더라고. 이게 안 그러면 집중을 잃고 졸고. 예. 뭐 그러니까. 왜냐면 수업 시간 끝나기 5분 전에 다 일어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야석이 일반적으로는 빨리 가서 와드 살 돈을 기는 아이템 그 골드 스택 아이템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약간 다른 개념이 인벤 하나로 와드를 여러 개 쓸 수 있는. 그렇죠. 템이라는 개념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하면. 일반적으로 제가 뭐 롤바텍도 그렇지만은 원딜만 쳐라 묶기다고 하더라도 그 말. 네. 많이 하잖아요. 네. 그거를 완전히 깨버리는 어떤 예, 룬 세팅이죠. 그래 그러든가. 예. 원딜 치면 원딜 도망가면 이제 서포트 딜이 더 세니까 막. 전에 업적이를 파. 어어 예. 자, 근데 좀 무리해서 들어왔고. 자, 바위가 들어가서. 어, 리본디! 와, 리본! 리본! 야, 마지막에! 마지막에 할 거랬네, 마지막에. 예, 리본. 어, 근데 약속아, 네. 예. 자, 딜. 조금. 괜찮아, 괜찮아. 예. 야, 리본.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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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주니? 괜히 맞아주다가? 어, 이러면 못 끝내는데? 아, 괜찮아요. 이길 거예요. 자, 이기기. 아, 돈이 연대 안 벌렸어요. 아, 리본 조용히 있다가 진짜 막판에 한 꺼냈네. 예. 이거 완전 중구난방으로 싸워가지고. 예. 망하는 난방이었는데 바위가 혼자 못 끝내지 이거는. 어, 바위가 왜 이렇게 느려 보이죠? 모빌. 예, 기동력 장갑. 자, 이거 되게 애매한데 어쩌죠 이거? 바텀 꿀을 제가 먹는 거죠. 아, 근데 이게 트런들 서포트를 하면서 느낀 건데. 굳이 다 양보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서포트로서 뽑아야 될 템이 원딜이 뭐 지금 그냥 버는 200원보다 의미 있으면. 예. 의미 있는 거니까요. 코어 직전이라면. 그렇죠. 하지만 레오나 템티를 이렇게 지저분하게만 언제나 코어이기 때문에 언제나 먹어도. 그쵸. 적당한 핑계가 있다. AD가 211이에요. 네. 그리고 구글식 계산법으로는 저거는 데미지 633입니다. 예. AD. 맞아요.
이게 다른 생각을 할 줄 알면 뉴 메타가 보여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에디슨 할아버지가 전구도 발명한 거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예. 대회에서 갑자기 카인 이거 들고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아이고야. 예. 저 궁 아낄 필요가 없어서 이럴 때 막 그냥 이제 가면 되지. 자, 오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징크스 노플. 와 피할 수가 없죠. 아니라 야스오로. 잠꾸 야스오 세드 세드 세드. 저는 야스. 자 스턴을 야스오. 아 야스 스턴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죠. 와 진짜 오 괜찮다 이거는. 무엇보다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정말 내가 하면서 예. 재밌어요. 그동안에 내가 레오나로 CC 그렇게도 되는데 원딜이 답답해서 예. 킬을 못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그렇죠. 스트레스를 서포트들에 비해 매드라이프도 예. 배치고사를 막 4승 6패하는 클라스 배치고사 예. 이런 거를 서포트 그냥 다 때려잡는다 이런 거죠. 이제 궁클이 돌아와요. 이제는 내가 진짜로 캐리한다. 예. 아 좋아요. 템을 뽑아야 돼서 이거는 이건 바텀이 하드 캐릭터죠 사실은. 아, 누가 봐도 뭐. 예. 공템 중에 그럼 또 갈만한 게 뭐가 없으려나? 말렛을 가요. 말렛 말렛 트포를 가요. 트포가 사실은 예. 뭐 스킬 쿨 짧으니까 발동시켜서 때린다는 건 있긴 있는데 예. 구글식 3타 계산에는 트포가 일종의 그렇죠. 아이템이 아니라서 일단 룬 특성 한번 더 볼까요? 네. 정확하게 한번 더 설명을 해서. 분량 보면. 제가 아, 딜량 보세요. 상대 제드보다 제가 딜이 많아요. 예, 다이애나 엄청 센 것 같았는데 예, 예. 레오나가 딜이 더 높습니다. 다이애나가 흥해서 저 정도거든요, 저게. 네. 예, 룬 특성 한번 볼까요, 네네. 일단. 예, 룬이 체력 50. 그러니까 쿨감 딴 거보다 제일 중요한 건 쿨감 5%. 네, 마방을 쿨감 포기하고 쿨감 5%는 필수로 예.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너무 공격적으로만 가면은 좀 빡세니까는. 그쵸. 체력 어느 정도 섞어줬다. 아, 왕루는 예. 체력 두 개랑 공격 하나.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 방어 하나에 예. 공격 나머지. 아. 막으면 딱 밸런스 좋은. 예, 특성도 네. 한번 다시 볼까요? 네. 특성을 저거 빼고 차라리 뭐 하나 다른 거 찍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거를요? 예. 제가 원래 이거를 빼고 이렇게 썼었는데 예. 아까 그 수치 때문에 그랬었는데 이제 81이 됐으니까 예, 이제 이렇게 바꾸는 네, 거로 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아니면은 이거를 예. 다 그냥 AP까지 찍어버리면은 그거는 생각해봤는데요. 그랬을 때 2랩에 킬을 못하면 딜로스 아 그러니까 아~ 로스가 망, 너무 커요. 망해버려요. 예. 그래서 이거는 최소한의 유지를 위한 나의 서포트로서의 자존심. 내가 그러니까, 1인 분하기 위한 어떤 네 마지막 보루죠. 예. 자 꿀 서포터. 네 이거나 저거나 뭐 말은 되니까는. 예. 이런 서포트로 하시면 제 OP점 지지 들어오시면 재밌는 레오나 영상이 많아요. 예. 이미 기존에도 레오나를 이번 경기도 많았어요. 이번 경기도 이미 레오나 그렇게 하고 있었다. 네. 네. 뭐 많은 분들도 아 저 뭐 제 뉴메타야 예. 트롤러네 뭐 이런 얘기 1, 2부까지는 제가 실드를 못 쳐줬었는데 예. 이거는 3부에서 예. 하나 건졌으니까 누가 봐도 네 누가 여기에 봐도. 대해서는 그리고 참 어떻게 보면 운도 좋게 상대 블리츠의 블리츠가 이걸 가지고 들어오고 징크스고 하필 예. 하필 생존기가 없고 원딜이 네, 모든 게 예. 됐고 특히나 뭐 지금 채팅창 이런 건데 절행 때 어차피 와딩 안 하는 절행 때에서는 더 셀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런 템 가지 말고 그냥 차라리 이렇게 가서 캐리해라. 그렇죠. 네. 우리 원딜 팀 못해서 내가 이길 수가 없다라고 징징거리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레오나 하면서 특히 탱캐하는 일반적인 예. 레오나라고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들어가서 이기냐 지냐의 판단을 하고서 정확히 무는 게 중요한데 그냥 들어가세요 이렇게 가고 그리고 킬 먹고 이겨. 죽으면은 아 나 템 살 돈 생겼다 그러니까 알리나 레오나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 안 친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정석적인 싸움이 근데 실제로 때린 건 다 레오나가 때리고 그러니까 있는 레오나 생긴 것도 칼 들었는데 예. 언제까지 그냥 무슨 성배 들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칼 들어야지 그쵸 저 원래 도랑검 도랑검 패 들었어요 레오나라고 원래 컨셉에 맞추려고 진짜 세더라고요 세죠 세죠 네. 기본 스탯 좋으니까 오늘 그거는. 하나 건졌습니다 예. 레오나로 이렇게 공템을 가면은 그리고 곱하기 3 데미지가 그렇죠. 들어가는 예. 완전 사기적인 서포터 레오나 네. 이게 그러면은 이제 NLB에서도 상대가 견제를 예. 해야 되는 트런들도 밴해야 되고 대회 때 쓸 건데 일본은 그냥 한번 했어요 근데 100... 그쪽도 개인 방송으로 바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런 거 챙겨보고 그러지 않거든요 굳이. 그렇죠 네. 이거로 서포터로서 레오나의 어떤 그 선택의 폭이 넓어진 거기 때문에 벌써 그렇지 이, 네. 이 레오나로는 브라운 말고는 다 이겨요 나미 같은 경우는 다... 막 그냥 뭐 살 수가 없고 나미는 그냥 녹는 거고 나미는 이룬이 아니어도 이겼잖아요 네, 네 그렇죠 예.
예. 남에는 꼬리치기 전에. 예. 롱소드 한 개로 BF를 사는 효과가 나옵니다. 예. 약팔이도 아니고, 네. 예. 그런 게 가능해지면, 곡괭이를 사면은 흡혈, 아, 뭐야, 피바라기 데미지를 그렇죠. 드립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중에 막 티아멧도 가고, 내가 원래는 탐레오나 할 때 티아멧에 가요. 그러면은 이 평, 그 평 티아멧 평 이러면은 솔킬. 순간적으로 천이 들어가니까 데미지가 딜을 아까 그러니까 처음에 서폿으로서 좀 뽑기가 좀 힘들 부담되는 아이템이라서. 네. 네. 네 오늘 뭐 은교통에서 막 새로운 거 뭐 재밌는 거 볼 수 있나 기대하셨던 분들은 뭐 3부가 충분한 예. 네, 해답이 되지 않았나 그렇죠. 싶고 여러분도 많이 해보시고 뭐 물론 지금은 잘 됐으니까 이렇게 된 거고 단점도 많아요. 그렇겠죠. 네. 아까 뭐, 신데라도 평소에 잘 됐지만 이번 네. 판에 안 된 거고 란전에서 특히나 그렇게 들어가는 예. 이들을 못 봤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탱킹한 데서 그렇죠. 굴러가는 스노블링도 어마어마할 거고 사실 돈을 저렇게 쓰다 보면은 와딘 구멍 때문에 적정 글러가 보만 봐주 사실 앨리스가 적절한 타이밍에 역경을 거의 안 왔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보디즈로 봐주게 되면 사실은 그나마 왔던 거를 때려 네. 잡아버려서 그렇죠. 예. 뒤가 없으면 이제 망하는 거니까는 그런 타이밍도 있을 거고 근데 뭐 충분히 여러분도 따라해볼 만한 그리고 일단 재밌고 시원시원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좋아하죠, 사람들은. 그러니까 쓸만한, 네, 그런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도 빨리, 레오나로. 꿀일까지는 놓고 봐야겠지만, 일단은 재밌게 즐기실 수 있는 거, 저희가 한판 만들어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NLB 뭐 목표 있다면? 4강. 4강. 4강이면은? 이번 라인업이라면 될 거라 생각해. 이번에 팀이 좋다? 네, 정말 제가 있던 팀 라인업 중에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저만 잘하면 돼. 클랜메틀 상황이 NLB 상황을 노린다. 예. 아니야. 클랜메틀에서는 연습을 한 번도 안 하고 그날 간 거였거든요. 근데 그만큼이라면 그때 어느 팀한테 졌죠? 저희 거기 엑스페이저 아니면 간티? 간티 팀한테. 그것도 두 판 다 진짜 저 두 번째 판 라인전 끝났을 때 루시안이 5-0이래 제가 1-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라인전 자체라는 부분에서는 팀이 많이 유리했는데 예. 경험 면에서 밀렸던 거니까 이번에 저희가 그거 되게 많이 연습했거든요. 그래서 예. 하면서 해보면 NLB 4강 이번에 노려보고 지금은 연습 꾸준히 많이 하고 있고 네 당장도 화수목 연습 잡혀있고 한데 모르겠어요. 센 팀이랑 하면 스코어가 항상 1-1이 나오더라고요. 그 1-1을 2-0으로 만드는 전략이 있다면 저희는 그러니까 어차피 롤이 다섯 판 이상 안 하잖아요. 근데 어차피 다섯 판 정도 전략 만드는 거는 쉽단 말이죠. 근데 그러니까, 전략으로 승부할 수 있는 팀이니까 네. 그런 대회 구조가 본인들한테는 유리하다? 그렇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는 단판 대회 되게 좋아해요. 필살기 써가지고 골 빨고 빠이! 그렇죠. 네. 마치 무슨 빠이? 그런 느낌. 김도훈 형이 딱 한 골 넣고 우리 브라질 1-0 이겨 끝났다. 그런 느낌으로 그냥 예. 네. 선방 필승이니까 그렇죠. 네. 역대전적 1-0 끝. 네. 그 뒤로 안 붙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페이커를 페이커 솔킬 따봉 그 뒤로 페이커 못 만나 그렇죠. 그럼 내가 페이커 이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페이커가 도망갔다. 네, 그런 느낌으로 나는 여기 있다 페이커 어디 갔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날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예, 아리시 경기도 다음 주 목요일? 네 다음 주 화요일 아 다음 주 화요일 화요일 네, 다음, 그것도 CVMAX 팀 네. 아마 그러니까, 시청자가 바글바글 할 거예요. 그러니까 CVMAX만 보러 왔다가 의외에서 예. 빵 터지는 그렇죠.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때 이겨줘야 돼요. 그렇죠. 아프리카 스타일 때문에 그리고 그런 데서 한번 이겨주면 이제 그대 그 다음부터는 기대치가 완전히 그렇죠, 달라지는 예. 거고 네 그게 알겠습니다. 아쉬운 게 갓신 팀 네. 했었을 때 한창 트런드 서포트로 조금 떴을 때 그때 이거를 이어가고 싶어서 이번 롤챔스를 했는데 이번 롤챔스 때 원딜이 예선 하루 전날 갑자기 못하겠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롤챔을 이번에 못 나갔거든요. 그래서 예. 그거를 아 예선을 아예 네 그래서 NLB에서 그나마 NLB도 클랜배틀 통해가지고 오게 된 거고 그나마 다행이죠. 네 클랜배틀을 참가하면 어쨌든 NLB를 볼 수 있죠. 전형적인 클랜배틀 꿀에 예. 아리씨가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사실 이러라고 만든 거죠. 네 예. 그럼요. 그거는 뭐 그 꿀을 권장하려고 아마추어 팀들한테 만든 그렇죠. 거니까는 그건 현명한 선택인 거고 예. 네 아리씨 앞으로도 기대하고 있어요. 저희는 일단 랭크감 일단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빠르게 마무리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한 구글 앞으로 그 아리씨 팀 아리씨로 경기 나오고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심심하신 분들은 가끔씩 전작 검색해서 얘는 또 뭘 하고 있나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 지금 그 질문 답변하고 있는데 자기가 페이스북에 답변을 다 하고 있어요. 예. 키보드로 최초로 선생님 예. 최초로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뭐 그런 쪽 통해서도 여러분께서 커뮤니케이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잠시 후 랭크 감별단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